맞추라는 것은요, 미지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의 꼴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미지수는 X가 되죠. 그러니까 X는 무엇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X를 구하기 위해선 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기에 뭔가 복잡해요. X에다가 곱하기 4분의 3이 붙어 있어요. 그거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풀어봐요. X 곱하기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4분의 3을 했더니 그것이 9가 되었대요. 우리가 지금 없애주고 싶은 거 이것이죠, 이것.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뭔가를 해줄 거예요. 자, 원래 X 곱하기 4분의 3이었거든요. 여기에다 뭔가를 해줄 거고요. 원래 있던 9, 여기다가도 뭔가를 해줄 겁니다. 똑같이 어떻게 주냐면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같은 수로 나누어주는 거죠. 자, 나누기 4분의 3 이렇게 해주는 거죠. 원래 있던 거에다가 거기다가 똑같은 수로 나누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왼쪽 변은 어떻게 돼요? X만 남게 되고요. 이제 오른쪽 변은 정리만 하면 됩니다. 9에다가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고요. 4분의 3, 3분의 4로 분모, 분자가 바뀝니다. 그랬더니 아름답게 약분이 돼요. 3, 1은 3, 3, 3은 9. 자, 살아남은 것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서 헷갈리지 않도록 했더니요. 3, 4, 12, 12가 나왔습니다. X는 12. 정답을 쓰실 때는 항상 X는 이런 꼴로 쓰시랬죠. X는 10이라고 적으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기본적인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지금부터 풀 문제는 응용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올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그거 선생님하고 지금 확실하게 알아봐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올바르게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어떤 수에 원래는 9를 곱해야 됐대요. 9를 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잘못해서 9로 나누었대요. 그랬더니 3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뭐가 될까요? 자, 어떤 수는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9를 곱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9로 나누었어요. 나누었더니 무엇이 되었느냐? 여기에 3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용해서 X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은 그 어떤 수가 무엇인지부터만 구해봅시다. 우리는 나누기 9를 없애주고 싶어요. 그래서 곱하기 9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도 곱하기 9, 여기도 곱하기 9를 해주는 거죠. 왼쪽은 X만 남아요. 오른쪽은 3에다 9를 곱한 거. 이것이 되죠. 자, 27이 되고요. 그래서 X는 27. 정답 27 적느냐?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 X는 27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친구가 많아요. 바르게 계산한 값은 어떤 수에 9를 곱한 거죠. 그러면 어떤 수는 27이니까 27에다가 9를 곱한 거, 그것을 계산해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진짜 정답이 됩니다. 자, 단순 계산은 우리 친구들한테 맡길게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요. 243이 됩니다. 정답을 243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27이라고 적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계산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문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로 좀 재미있는 도형과 관련된 재미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나왔군요. 둘레. 직사각형이면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계단 모양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번 봐요. 둘레의 길이가 44cm라고 합니다. X의 값을 구하랬어요. 자, 우리는요. 둘레의 길이는 알아요. 이 전체, 전체, 전체 이렇게 해서 전체 더했더니 이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이거 X를 구하나요? 자, 이거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동그라미를 친 부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변을 보는 거예요. 이쪽 위에 있는 거. 그다음 여기 위에 있는 거. 이 위에 있는 거. 잘 보세요. 이거를 모두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가 되겠죠, 여러분. 자,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이렇게 일자랑 같겠죠. 그럼 동그라미 친 거를 더했을 때 12가 되는 거 맞나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세로에 있는 변이에요. 이것과 이것과 이것 한번 보세요. 자,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이으면 이렇게 되나요?
그것은 X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둘레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일단 X고요. 여기는 12가 됩니다.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거, 동그라미 이거, 동그라미 이거 이걸 모두 더해야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세 개를 더한 것이 10이죠. 그러니까 12. 그 다음에 여기 땡땡땡땡땡땡 이걸 다 더한 것이 X죠. 자, 이것을 구하면요. 모든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이것을 했더니 44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X 더하기 24를 했더니 44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X 더하기 X를 했더니 20이 된다는 말이에요. X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10이라는 겁니다. X의 값 구하시오. X는 10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풀어봤고요. 방금 배운 것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요. 왕중왕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해요. 네, 우리 친구들 정답을 안다 하면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 정답 알려드려야겠죠?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다가요. 다시 보기 하고 싶어요. EBS 사이트에 가시고요. 다음 시간 예습도 하셔야겠습니다. 정비대와 반비대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봐요. 모두 안녕.